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가스 로우, 둘째 하나님의 긍휼, 가스 컴패션, 셋째 하나님의 기적, 가스 미러클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법인은 시편 1편에서 2편, 4편에서 9편까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위해 쓰인 이스라엘의 기도서이자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시, 공동체나 개인이 찬양하는 찬양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메시아 예언시를 비롯한 제왕시, 교훈과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시,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예배시 등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문에는 시의 양식에 따른 용어들과 곡조와 연주에 관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시의 양식에 따른 용어는 시가요, 여두둔의 법칙, 마스길, 믹담 등입니다. 둘째, 곡조에 관한 용어는 문납벤, 아엘렛 사할, 소사님, 요낫 엘렘 르호김, 알다스엣, 수산 에듯 등입니다. 셋째, 연주에 관한 용어는 기띠, 현악, 관악, 알라못, 마할라 르완롯, 셀라, 희가연 등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7편은 다윗의 희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로 시편 7편의 희가연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반면 열정적인 노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깃딧은 악기의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로 시편 9편의 문납벤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노래를 연주할 때 쓰인 곡조나 리듬을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1편에서 2편, 4편에서 9편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41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7편 다윗의 시가이온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랍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오늘의 말씀 시편 1편에서 2편, 4편에서 9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시편 3편은 앞서 107일의 사무엘하 15장과 함께 통독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썼던 시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이들에게 바로 이 복된 의의 길로 나아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모든 시편의 전주곡으로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시와 찬미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의 제왕시, 곧 메시아 예언시들은 시편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그리고 110편 등이 있습니다. 시편 2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함이 참 자유가 아닌 속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시편 2편의 끝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시편 8편과 9편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윗은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생각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화답시와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크기는 너무 커서 한눈에 다 볼 수 없습니다. 개인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은 피조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다윗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시의 아름다운 노랫말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찬양이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이가 이 시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대한 세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다윗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